아, 오늘 왜 이렇게 가래가기지? 아, 유난히 가래가기네요. 그게 좀 발성할 때 약간 지글거리는 소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아까 여전히 아름다운지 불렀는데, 아, 이게 딱 몇몇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. 자, 이것도 참 까다로운 노랜데. 1년 만에 불러보네. 불러서 올리네. 예전에 첫 번째 영상 불렀던 시절도 하고 지금 좀 많이 다를 텐데. 해볼게요. 아, 이 멜로디 내가 다 아는지 모르겠네. 윤건 씨의 명곡 중 하나죠. 먼저 일어나겠다며 돌아서 서두르듯 떠나가던 뒷모습이 내 기억 속 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. 한 번쯤은 마주칠 것 같아서 그렇게도 사랑했던 우리라서 그리움이 버거울 때쯤 서로를 찾을 것 같았어.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마치 너인 것만 같아서 한참 바라본 뒷모습 우두커니 멈춰버린 하루들. 단 한 번만 나를 돌아봤으면 마지막 너의 표정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애타지 않았을 텐데. 단 한 번만 나를 돌아봤으면 마지막 나의 눈을 바라봤으면 떠나지 말라 잊을 수 없단 이별 앞에 나약해 떠난 사람 볼수 있었을 텐데. 사라질 때까지 바라만 봤던 나. 아, 이거 밴딩하고 이거 감정 못 살리게 했던. 여기서 또 음정 플랫 나왔어요. 약간 가볍게서 자글거리는 소리 나오고 우발음에서 좀 플랫 나오고. 잊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. 추억들을 헤아리다 느껴지던 우리 사랑 그때 그날들 지워질 수 없다는 것. 스쳐가는 사람들 모두 이별 한 번쯤은 했을 텐데 아무렇지 않은 모습 나 혼자만 외로웠던 하루들. 단 한 번만 나를 돌아봤으면 마지막 너의 표정 내가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애타지 않았을 텐데. 단 한 번만 나를 돌아봤으면 마지막 나의 눈을 바라봤으면 떠나지 말라 잊을 수 없단 이별 앞에 나약해 떠난 사람 네가 전부였던 사람. 널 붙잡지 못한 내가 미워서 돌아올 거란 기대 어리석어서 그리운 밤과 지새운 밤이 내게 가르쳐준 건 단 한 사람 돌아와야 한다는 것. 익숙했던 미소의 앞모습으로. 제가 지금 가래가 너무 꼈거든요. 후반에 많이 나갔는데. 아, 나 이거 오늘 왜 이래. 기름진 거 안 먹었는데 왜 이래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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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나나나나나 나나 나. 점 안 내려간다. 아이 미치겠네. 후반.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. 이 가래가 끼니까 이 음이 다 떨어져. 아 우두커니 거기서 우득 우드 우드. 아 나 우가 왜 이렇게 안 되지? 요. 이게 발성을 할 때는 중음쯤부터는 입술이 여기 있고 연구개가 여기쯤 있고 가슴이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입술에는 일체 벌리는 용도 이외에는 단 1% 힘도 줘서는 안 돼요. 이렇게 벌리는 정도로만 해야 하고 혀는 아예 그냥 밑에 있어야 하고 턱은 앞으로 요 1mm라도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는 안 돼요. 그냥 입술하고 턱은 같이 이렇게. 그리고 소리를 팍 낼 때 특히 좁은 몸 발음을 낼 때는 이 쇄골이나 가슴팍에 뭔가 이렇게 흐르는 기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보내면서 연구개가 좀 들려야 하는데 고음으로 갈수록 이 공간감을 더 살려야 하거든요. 근데 이 공식이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. 빡세요. 아 네가 전부였던 사람 할 때 이게 이렇게 지르는 건 했는데 네가 전부였던 거기서 이제 가래가 아 미치겠네. 나 약했던 할 때 이제 해 캣캣캣가 왜 이렇게 캣캣나 약해. 아 이게 영국이를 들었어야 했는데 왜 거기 풀렸나 그냥. 네가 전부였던 사람. 이거 부를 때는 밀도를 별로 안 줬어요. 배음을 이 노래 자체가 좀 부드럽게 해야 하니까 너무 밀도를 뭐 예를 들어서 단 한 번만 나를 뭐 찾아봤으면 뭐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. 이게 좀 가볍게 한 건데 이게 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래 때문에 근데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 너무 영상 끌면 안 되겠대. 용량 때문에.